회사와 내가 지원자인 여러분이 어떤 관계로 맺어지는지를 이해를 해야, 그래야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, 두 글자로 계약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럼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그 내용이냐? 두 가지가 존재하죠? 권리와 의무거든요? 네, 권리와 의무 관계죠? 그러면은 나는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받는 입장이죠.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쵸?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뭐 크게 어떤 사고를 치지 않는 한 일을 못해도 돈은 계속 나옵니다. 성과금이라는 개념이 물론 따로 있겠지만, 그럼 보세요. 그 돈을 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는 또는 이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지원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둘 중에 뭐겠어요? 당연히 의무겠죠. 맞죠? 자, 그러면 내가 이 회사의 직원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에 포커스를 두고서 기업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작성해야 되는 항목이 바로 지원 동기, 즉 적극적 지원 동기다. 예. 이해가 되십니까?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? 권리를 강조하는 거. 그게 소극적 지원 동기겠죠? 네, 이렇게 쓰면 사실상 거의 탈락 또는 안 읽는다고 보시면 돼요. 면접 전형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왕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쓰기로 마음 먹은 김에 앞으로는 저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사고방식은 다 갖다 버리자. 특히 그 저학년 분들 중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요새는 저학년 때부터 취준을 준비하기 때문에 1, 2학년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귀엽잖아요. 처음 대학교 들어와서 뭐 동아리도 하고 싶고 뭐 알바도 하고 싶을 텐데 그냥 뭐 스펙 쌓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봐요. 야, 너왜 삼성 가고 싶냐? 또는 왜 현대 가고 싶냐?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쓸게요. 연봉 많이 주니까. 예. 그다음에 집에서 가까우니까. 그다음 동종 업계의 1위니까.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.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또 뭐가 있을까요? 아, 저것도 있네요. 이거는 면접이랑 관련된 거죠. 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. 네.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갖다가 지원 동기에다 써버리면은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. 이게 전부 다 뭐죠? 내 중심의 사고죠.